오늘 무슨 일이지? 토요일. 월요일 나온다고 했지? 누가 올랐는지. 장작도 팰 줄 알고 운전도 하고. 운전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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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테스트 먼저 가져오니까. TV 틀어놓고 요리 방송 같은 거 그냥 보는 것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나베, 밀푀유 나베 같은 건 되게 쉽더라고요. 비빔국수 같은 거, 찜닭, 오야코돈이라고 도미조림, 고추장찌개, 프렌치 토스트 정도? 프렌치 토스트 정도요? 정도. 뭐 중국, 아, 일본 잘하시는 분들 소통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 드라이브 하는 거. 괜찮은 내비만 주시면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것 같은 느낌. 공부. 네. 우와. 감히 합격받지. 채용. 감사합니다. 이거 저 가져도 돼요? 네네, 가져오신 거예요. 그리고 요 앞에 가이드북은 시즌 1 때 했던 걸 좀 참고하시는 네. 거고. 우와. 레시피북은 요리 좋아하신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합니다. 겨울에 맞춰서 좀 했거든요. 다양한 분들이 오시면 좋겠어요. 어르신 분들도 오시고 커플이라든지 아니면 여자 여자 남자 남자끼리 그런 친구들이 와도 좋을 것 같고 다양한 분들을 좀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야 나와 나와 나 나와 나와 어 왔다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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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어 안 보여. 여보세요? 어? 안 보여.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어? 유나구나! 어머나! 열어줄게! 네. 유나야, 성녀친 유나. 완전 어? 우회인물이 완전 우회인물인데? 와, 멋있다. 오지만? 귀여워. 비가 와. 언니, 언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다. 진짜 오랜만이다. 어머, 네가 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 근데 들어줄게. 잘 지냈어? 네. 더 이뻐졌다. 언니. 너 몇 살이야 이제? 저 29이요. 거짓말. 어머, 나 정말? 29. 오, 우리 핫핫할 때 만났을 때가 너 몇 살이었니? 네, 저 20살, 21살. 그치. 어머나. 어, 저 달려와. 안녕하세요. 어, 너무 화나하셨나봐요. 멋쟁이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오게 됐네? 안 바빠요? 진짜 안 바빠요. 괜찮아. 엄청 비밀로 하느라 고생했겠다. 어, 이게 지켜질 줄 몰랐어요. 진짜. 네. 진짜 모르셨어요? 완전 몰랐어. 만나. 들어가자. 일단 들어가자, 비오니까. 우와, 진짜 귀엽다, 수심이. TV에서 봐가지고 안 낯설지? 네. 우와, 안녕. 네. 밥 안 먹었지? 어, 네. 밥 차려 놨어. 이리 와. 안녕, 누가 구하나예요? 얘가 구하나고. 얘가 구하나. 얘가 석삼이. 얘가 미달이라고 새로 들어온 애야. 어, 모카, 순심이. 얘가 좀 말썽꾸러기야. 아, 모카가 진짜. 어, 제가 미미고. 저 미미 너무 귀여워요. 누구니? 눈 동그라졌어. 이번엔 아, 제가 일하러 왔어요. 진짜야? 오. 네. 누군가 했더니 너였구나. 되게 안녕. 지저분하지만 여기 앉아있네. 어머 너무 귀여워. 얘는 이렇게 만져도 돼요? 어, 애들은 사람 좋아요. 네. 안녕. 애들은 만지라고 막 오니까 만져.
엄마가 오자마자 밥을 주시는 게. 네가 와서 뭔가 마음이 편하다. 그래요? 그 아예 생판 모르는 친구가 올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오빠는 모르잖아. 뭐 그러니까야. 알지. 왜 모르나. 본 적 있다고 윤나를? 본 적 없는데 당연히 뭐 어떻게 모르냐. 소녀시대를. 그런 어. 느낌 성이 있는 뭔데? 것 같아요. 외자 아니야? 임윤아예요. 무슨 윤아요? 임윤아. 임윤아? 네. 아 진짜? 일단 혜리야 우리 요거를 좀 마시면서 할 거를 써보자. 귤따고 요리 잘해? 하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쉴 때 막 요리를 배웠던 적이 조금 있거든요. 근데 무슨 요리? 한식 이런 거? 그때 그냥 한식보다 카레 뭐 이런 거 그냥 그 밀푀 유나베도 만들어보고. 아 그랬어? 아, 그래? 도미조림 이런 것도 해보고. 도미조림 이런 것도 해보고. 도미조림 이런 건 우리가 못 하는데. 죽 해본 적 있니? 네. 넣는 것만 달라지면 맞아 다 똑같아. 아침 메뉴 이런 거 하면 좋은데. 그거를 제가 뭔가 새롭게 먹을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와플 기계가 있어가지고 와플 기계를 사봤어요. 가져왔어? 네. 오, 맛있겠다. 겨울에 가져왔어요. 그럼 그거 꿀 이렇게 뿌려가지고 먹으면 돼. 네. 아이스크림 비원적으로. 네. 아 그렇지. 괜찮네. 이제. 그거 내일 아침에 그럼 한번 해서 먹어보자. 네. 우리 저기 게르 만들어 놓은 거 봤어? 동그란 거 텐트 같은 거? 몽골 텐트. 아, 어 봤어요. 거기 안에 난로도 있고. 아, 고구마. 고구마. 거기 난로에서 고구마도 할 수 있고. 거기다 우리 뱅쇼 끓여놓고 먹으려고. 와인 끓여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준비를 많이 했어. 우리의 이번에 히든 카드가 저 노천탕이랑 게르.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는 잠만 자고 놀려면 저기서 놀아라. 약간 그런. 약간 궁금하긴 했어요. 이제 여름에는 여기에서 이렇게 놀 수 있는데 겨울은 추우니까 뭘 할 수 있나 했는데. 그럼 빨리 귤 따러 먼저 가자 지금. 내일부터 시작이에요? 내일부터 손님이 온다고 했거든.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거는 그냥 마음대로 써도 되고 정말 마음대로 뭐 쓸 게 보이세요? 마음대로 받고 그리고 갈 때 구하나 데려가. 구하나 맨날 데려가래. 지은이한테 구하나 왜 보내요 자꾸? 왜 맨날 구하나만. 구하나가 제일 크잖아. 구하나 안녕. 구하나 좋아하는데 또? 친하게 지내자. 물이 새는 건가? 에? 바닥에 물이 좋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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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밤에 놀면 저거 나무 떼고 완전 펜션 같다. 펜션. 그러니까. 가만 있어 봐. 유리야, 애들 발 닦아야지. 이리 와, 부카 이리 와. 발 닦아. 구하나 발 좀 닦아줄래냐? 구하나? 응. 구하나. 발. 어색하대 구하나. 표정. 누군데? 내 발을 닦냐? 발을 닦냐? 자. 와 신기하다. 그래도 순순히 잘 내줘요. 어 많이 닦아봐가지고. 어 약간 기분 이상해. 예쁜 언니가 발을 닦아주니까 기분 이상해. 표정이 웃겨. 쩝쩝거려. 거기 아무데나 폈는 데 있어. 네. 잠깐 입었는데 옷에 흙이. 나는 옷을 좀 갈아입어야겠네. 구하나야? 구하나야?
봐놔. 일로 와. 소연씨도 노래 한번 들어볼까? 이 밤과 어울릴 만한 곡이 있나 잘 찾아봐. 기타 연주가 오빠 스타일, 오빠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자미로과의 같은. 크게 틀어봐 오빠. 오빠 이 노래? 오, 좋네 이거. 그러게. 아, 이렇게 상큼한 거 되게 오랜만에 들었던 것 같아. 우리 맨날 칙칙한 것만 했잖아. 칙칙한 거. 현대적인. 이런 걸 중간에 꼭 들어가줘야지. 그렇지, 중간에 이런 거 한번 나와줘야지. 그러다 한번 터져야지, 이제. 맞아요. 어. 태권도 다 그래. 뒷방으로 딱. 그렇지, 그렇지. 이 앨범은 효리 언니 집에서 듣다니. 일단 유나를 보내고 우리가 나머지 저거 정리하자. 이렇게 벌써 가도 돼요? 그럼 오늘 빨리 쉬어 가서. 그냥 저 혼자 끌고 가도 되는데. 네. 야, 우리 직원은 우리 내가 챙겨야지. 오. 오, 바람이 비도 이렇게 막 많이 오고 바람 불면 비행기도 잘 안 뜰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게. 아, 손님들이 이거 잘 와야 되는데. 내일 8시까지 올 수 있어? 네.
안녕하세요. 잘 됐어. 안 나왔구나. 안녕. 춥지? 어제는 좀 잤어? 네, 너무 일찍 잘 잤어요. 아, 그래? 네. 저기 네 짐은 저 위에 올려. 네. 네 짐은 여기. 그 이따 아무 데나 올려놔. 오, 한 짐이다. 어우, 깜짝이야. 안녕. 이거 무거웠겠다, 유나야. 아니에요. 엄청 무겁다. 여기 눈 쌓이면은 못 나가. 저기 바로 언덕이잖아. 거기를 못 올라가. 청소기를 돌릴까요? 일단 청소기를 온 집안을 돌리자. 제가 하겠습니다. 저기로 가. 모카 절로 가. 야, 너 잘한다. 어떻게 갈아꼈어? 여기 이거 갈아끼는 게 있어. 많이 해봤구나, 의외로. 오빠, 유나 청소 엄청 잘해. 그래? 청소기 이거 그 기능 갈아끼는 것도 할 줄 알아. 알바의 최상 조건이야. 오빠 전화기 잘 봐. 빨래를 밖에다가 널어볼까? 간판 써야 되는데? 손님 오기 전에 빨리 써야지. 오빠, 우리 간판 써야 돼. 어? 그 내 스테이블에서 사온 빗자루인데. 뭘 써야 된다고? 준비물 많아요? 너 선물? 언니가 준비했어. 와. 자. 네. 여기 낙엽 좀 부탁해. 네. 이거 저번에 쓴 거는 다 지워졌네? 그때 분필로 써가지고 물 먹어서 더 무거울 것 같아. 귀엽다, 유나야. 이쪽으로. 안 지워지게 유화물 감은. 자.
어, 연기난다 저기 게르에서? 따뜻해요. 어, 좀. 금방? 네. 잘 됐다. 우와, 잘 익었다. 다 꺼냈어, 고구마 탈. 아니, 두꺼운 건 안 꺼내고 익은 것만. 나 이거 먹어봐, 뜨겁다. 맛있는 고구마야? 밤고구마. 밤고구마. 어, 오. 밤고구마 좋아. 밤고구마 맛있는데. 선정 해야겠다. 시작되는 건가요? 그런 건가요? 이거 어때 엄마? 어머니 짜준 거. 할머니 같대. 할머니 같다고? 이 어머니가 얼마나 이거 시간 오래 걸려 짜준 건데. 이거 무늬를 언제 이렇게 하나하나 손으로 넣으셨을까? 손치가 엄청나셔. 오빠도 어머니 짜준 거 입어.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 스타일일 것 같은데? 귀여운데? 어머니 감사합니다. 난 내일 입게, 내일. 아, 같이 입자. 나 혼자 이렇게 창피한데. 창피해? 뭐가 창피해? 뭐가 창피한데? 아,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입겠지? 엄마? 봐봐. 나마 지금. 왜 너 귀엽네, 부동처럼. 천천히 가자, 우리 유리 조금만 너무 꽃 예쁘다. 저긴가 보다, 아닌가? 우와. 그림 같다, 그림. 오빠 바탕화면을 지은이랑 내 사진으로 해놓으면 어떻게 해? 이제 지은이는 보내줘. 지은아. 미련을 못 버리고. 너무 차이 많이 나는데. 오빠 여기 얼굴이 까매. 잠깐만. 아 진짜. 얼굴을 더 내밀어줘야지 오빠. 센스 있게. 그래. 빠지는 거 아니지? 야, 나 여기가 너무 무서워. 아, 여기가 끝이네. 표인 좀 눌러. 보고 올라가자. 한 명만 가라 했잖아. 우리 다 같이 찍어볼까? 하나, 둘, 셋. 뭐야, 얼굴만 나왔잖아. 올라왔어?